심장이 없는 로봇 모습의 군인들이 여성과 어린이들에게 총칼을 겨누고 있습니다. 죽음 앞에 놓인 상황도 모르는 천진난만한 어린아이의 모습이 전쟁의 서글픔을 더해줍니다. 이 전시를 통해서 피카소의 70년의 예술가의 삶의 여정을 초기부터 말기까지 보여주는 전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세기를 대표하는 화가 파블로 피카소가 6.25 한국전쟁을 소재로 삼아 1951년에 그린 작품 한국에서의 학살입니다. 70년 만에 처음으로 공개되는 한국에서의 학살은 힘있는 자가 약한 자에게 행한 만행을 고발한 것이 이 작품의 메시지입니다. 입체 파라는 미술의 신조류를 탄생시킨 피카소는 평화운동에도 적극적으로 나선 예술가이기도 한데 국내에서 처음으로 전시되는 한국에서의 학살은 스페인 내전의 비극을 담은 게르니카, 세계 제2차 대전을 그린 시체 구덩이와 함께 그의 반전예술 3대 걸작으로 꼽힙니다. 약자의 고통을 드러내고 있는데요. 이것에서 이제 피카소가 평화를 기원하는 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이 작품을 통해서 저의 역사를 되돌아보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팔을 허리에 대고 꼿꼿하게 서 있는 아들 폴의 늠름한 모습으로 첫째 아들에 대한 사랑을 가득 담은 피에로 복장의 폴입니다. 임신한 염소의 모습이 실제처럼 느껴지는 조각의 걸작으로 알려진 작품 염소. 전통 화법에서 벗어난 변형되고 자유로운 구도임에도 불구하고 얼굴의 젊고 맑은 부분을 화사하게 그려낸 그가 사랑했던 첫 번째 아내 초상화, 마리 테러즈의 초상입니다. 피카소의 청년 초기 작품부터 예술적인 열망이 식지 않았던 80대까지의 왕성했던 그의 그림과 조각, 도예 작품들은 화려한 색상과 독특한 형식으로 다양한 예술의 세계를 광범위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평소에 많이 접해봤지만 또 이렇게 볼수록 참 색채감이 놀랍고 역시 창조적인 화가라는 것을 볼 때마다 느끼고 감탄스러워요. 피카소 탄생 140주년 특별전에 전시된 110여 점의 총평가액은 2조 원에 달하고 있는데 그중에 한국에서의 학살은 1천억 원에 추정되고 있습니다. 피카소 미술관이 보유한 300여 점의 회화 중 10% 이상이 외부 전시에 나온 건 아주 드문 일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이 지친 일상에 저희 전시를 통해서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나는 보는 것을 그리는 것이 아니라 생각한 것을 그린다는 피카소의 작품 세계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이 전시는 8월 29일까지 예술의 전당에서 이어집니다. 국민 리포트 남현경입니다.